안녕하세요. 저는 48세로 경기도에서 시설물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하여 위험물의 최고인 기능장을 취득하고 싶어 도전했는데 합격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강사님의 강의 중에 위험물 기능장을 취득하면 소방시설관리사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소중한 정보도 알게 되어 소방시설관리사도 도전할 예정입니다. 유언물의 시설 기준과 법령이 제일 어려웠던 과목입니다. 보유공지, 소화 난이도, 소화 약제 계산식 등이 헷갈리고 이해하는데 한참 애를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1배속으로 3번 강의를 듣고 조금 이해를 한 뒤에 1.6배속으로 3번, 2배속으로 10번을 듣고 강사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노트에 10번 이상은 쓰고 입으로 말하면서 공부하다가 암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본인의 목표와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이 공부를 해야만 하는지, 특히 4050 분들은 책 놓은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목표와 동기부여가 확실하지 않으면 공부하다가 90% 이상은 포기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저는 글씨를 워낙 못 써서 별도로 교재 정리나 노트 작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사님이 알려주신 대로만 공부를 하였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이해되고 저절로 암기가 될 것이라고. 처음에는 이 말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강의를 듣다 보니 어느 순간 이해가 되었습니다. 보통 필기는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는 필기 공부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였습니다. 이론이 부족하면 실기시험 칠 때 고생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필기 실기 강의 때에는 교재에 밑줄을 치면서 1배속으로 3회 정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1.6배속으로 3번, 2배속으로 8번 이상은 강의를 들었습니다. 기출문제를 10번 이상은 문제를 풀고 답을 적었습니다. 강사님의 원소 주기율표 20번까지 암기는 참으로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저는 화학을 전공하여 낯설지는 않았지만 비전공자들에게는 위험물 기초화학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CU, MG, 새마을금고 등 수준완전 변변대정금 등 재미있게 풀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고 15년 위험물의 거장답게 충분한 이론과 핵심만을 강의하신 여승훈 강사님이 강의가 참 좋았습니다. 배울 학을 선택하고 여승훈 강사님을 믿고 따라간 것이 정말 잘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필기는 관련도 위주로 많이 공부하시는데 충분한 이론을 하지 않으면 실기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필기를 합격하고 실기 공부를 하려면 시간도 짧고 공부해야 할 양이 많기 때문에 동차 시에 합격을 하려면 필기 공부를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저도 필기 강의를 10회 이상 듣고 기출문제와 노트에 쓰기와 말하기를 4개월 이상 하였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슬럼프가 오기도 하는데 극복하려면 자격증을 취득하는 목표와 동기부여 확실해야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체력관리도 중요하니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운동도 꼭 하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기능장 취득과 더 나은 꿈을 위해 응원하겠습니다. 위험물 기능장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